자 해설 들어갑니다. 시간 오분 됐어요. 하나에 이십 점이네요. 그리고 이 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는 문제가 좀 업이 됩니다. 알아들어서요. 업돼서 자오간 계속 반복합니다. 일 번으로 들어가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몇 번이다? 오 번.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태물 변제.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 2번도 조심해야 돼.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재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채무를 물어봐요. 재회를 물어봐. 재외니까 증여죠. 채무는 양도, 나머지 제외는 증여. 글씨 잘 읽어야 돼요. 그다음 3번도 뭐다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본인이 자기가 재취득하죠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 틀린 것. 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네. 수용, 수용이잖아. 먼지는 몰라도 하나 둘셋중 빠른 날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야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둘셋중 빠른 날 찍을 게 4번밖에 없죠 그죠? 4번밖에 없잖아요 자그 다음 3번은 뭐다? 틀린 것 언제 팔았다? 6월 15일 1번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했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가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죠. 자, 그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야. 있는 경우니까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있는 경우니까 없으면 추계 결정하고. 자, 그다음 세번째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니까 순서대로 적어주고, 순서가 뭐다? 매감 한기. 답은 3번이네. 순서 바뀌었잖아요. 매감 한기. 순서 바뀌었어요. 순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잘 풀어도 나중에 60점 맞아요. 문제 풀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는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ox를 안하고 뭐다 문제로 막가는 거예요 지금 ox는 책에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 자 그다음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금으로 계산했잖아 이거 추계했잖아 그럼 매매사례금은 추계한 거야 그럼 계산공제 하잖아요 공식이 뭐다 취공 이게 취공이잖아 3%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가 기준시가에 3% 곱한 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매감만기로 적었으면 계산공제하는 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 3%를 곱한 게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포함해서 공제받고. 그다음 5번 양도가익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당연히 기준시가로 적어라. 그럼 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순서가 되 바뀌었네. 자 넘어가죠 4번 자 틀린 거래 1번은 맞죠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공될 수 있다 어, 요건이 충족되면 답은 몇번 2번 장 특공제는 뭐 말해줘 토건조만 한정하여 뭐가 빠졌어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네 한정하여 하나가 빠졌네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미등기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으로서 이 주택은 제외 안 해주고, 과로는 받잖아요믿은게안 해주고. 조정대상, 다주택자 안 해주죠? 근데 토건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어요? 한정하여.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이 몇 번? 2번. 뭐가 빠졌다고?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을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에 맞는 거예요. 가액하면 큰일 나.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든 장득공제든 해줘요. 자, 5번이 중요한 거야. 이거 포인트가 뭐다? 2월 과세야. 2월 과세. 그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3년 따질 때.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절대로 이 집은 증여 받은 하면 틀려요. 증여한, 맞잖아요. 자그다음 5번 예정 신고네,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뭐를 신고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기본을 빼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이걸로 이해를 신고한다. 2번은 왜 틀렸어? 미리 납부하더라도 10%안 빼줘요. 적용된다 틀렸잖아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액공제 없어. 자, 3번 예정신고와 관련 무신고가 붙었지. 그러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부과한다 틀렸네. 자, 4번 언제 팔았어? 3월 15일. 그럼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더하기 2. 그리고 말일. 그 6월 15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5월 31일. 더하기 2에다가 말일이니까. 그리고 5번. 확정 신고는 언제 한다? 다음 연도. 6월이 아니라 5월이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답이, 답이 뭐야? 답 외우고 좋잖아. 5, 4, 3, 2, 1. 답이 5, 4, 3, 2, 1이야. 다음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 4, 3, 2, 1. 답을 못 찾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가 끝났네요. 이제 저는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오잖아. 이제 새로운 이제 심화 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화 강의. 그래서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듣고 이제 심화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자고요. 자, 우한 서로가 힘을 합쳐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